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성적을 폭발시키는 메가스터디 노바지과학의 엄형대 선생입니다. 자, 우리 전국의 지과학 선택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보기 전에 평가원에서 내는 마지막 골 평가원 모의고사 한번 다들 봐봤을 텐데요. 2, 3년 전에 출제가 됐던 지과학 2 기출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지과학 2의 난이도가 좀 높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좀 기출을 많이 변형시킨 문제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평가원에서 그래도 기존에 기출됐던 개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꼭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고요. 문제는 1번부터 순서대로 풀지 않고요. 좀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 위주로 먼저 주요 문제 풀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제 쭉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는 역시 질도 문제네요. 질도 문제. 질도 문제. 근데 질도가 이제 요새 평가원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저기 골짜기 지형에 꽂혀 있어요. 골짜기 지형에 꽂혀 있는데, 골짜기 지형 꽂혀 있고, 그리고 또 단층선이 나와 있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 먼저 단층선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 단층선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단면을 그릴 때는요, 어떻게 잘라가지고 단면을 그리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건 보니까 단층선이 여기 40m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한번 자르는 단면을 한번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면은 자, 지형이 40, 50, 60, 70 나왔으니까 먼저 지형선 먼저 계략처럼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40m 선. 그 다음에 여기가 50m 선. 그리고 여기가 등고선이 여기가 60m 선이네. 60m 선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쭉 고도가 낮아지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지금 40m 선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50m 선 쭉 가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골짜기 지형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골짜기 지형이 되는데, 자, 먼저 이 단층선의 경사를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얘가 자르는 단면 그대로 쭉 내리면은, 단층선이 지금 40m 지형선하고 만나고 있어. 거의 40m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단층선 하나의 지층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 주향선을 잡아볼 텐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50m, 여기가 50m가 나오니까 여기 50m 주향선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지형선 40m랑 만나는 거하고 50m는 약간 더 어느 쪽에 있어? 왼쪽에 있잖아. 그럼 살짝 왼쪽에 50m 단층선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 그대로 내려서 그럼 여기서 만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단층선의 경사 방향 오른쪽에 왼쪽이야?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리고 거의 수직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뭐이 그 단층선이 거의 등고선하고 직선에 가깝잖아. 그 등고선하고요. 직선으로 가려면 이게 수직층이잖아. 그러니까 지층 경계선의 단층선이 이렇게 직선에 가까울수록 거의 경사가 수직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오른쪽으로 경사가 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여기에 있는 나머지 지층 경계선들의 경사 방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얘 잡고 그 다음에 원래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단면을 자르려고 하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 보지도 않아도 돼. 여기 자르면 이게 명확하게 보여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 경사방향 잡을 때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잡는 게 편하다 그랬잖아. 자, 이거 그대로 내려. 그럼 이거 그대로 내리면은 이게 지형하고 만나겠지. 지형하고 만나는 선이 나오면은 이건 등고선으로 보더라도 얘는 60m하고 50m 사이에. 자, 50하고 60m 사이에 이제 등고선하고 만날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여기가 60m, 여기가 60m네. 그럼 여기가 60m 주향선이네. 그러면 이 노란색 지층 경계선의 60m 주향선은 얘보다 살짝 오른쪽에 여기에 60m가 잡혀요. 알겠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경사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왼쪽으로 경사져 있는 겁니다. 왼쪽으로 경사져 있으면 위쪽에는 지형 위쪽에 있으니까 골짜기 지형이니까 안 만나겠지만은 이렇게 단층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단층선하고 얘는 여기서 만나는 거야. 알겠어요? 이 부근에서 단층선하고 만나는 게, 그럼 단층선하고 만나는 게 살짝 60m보다 약간 높은 데서 만나긴 해요. 단층선은 살짝, 근데 거의 60m 부근이야. 알겠어요? 그럼 나머지 거 그냥 쉽게 보자. 자, 요거 그대로 내려가지고 지형선하고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얘도 색깔 좀 다르게 표시해볼까요? 자, 얘도 요 파란색으로 표시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파란색 그대로 지형선하고 만나는 거 잡아가지고 경사방향 똑같으니까 왼쪽으로 그으면 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다시 살짝 색깔 바꿔가지고, 자, 이렇게 초록색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얘도 지형선하고 쭉 만나는 거 잡으세요. 얘는 경사 오면 쭉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 그럼 여기만 하더라도 지층이 몇 개가 나와요? 지층이 4개가 나오네. 근데 지층의 종류를 보니까 이게 쉐일층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쉐일층 있는 거네. 거기에 사함층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쉐일층 나오고, 맨 왼쪽에 사함층 이렇게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하나의 지층 경계선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어보면은 얘도 이제 그
지형선하고 만나는 거 쭉 밑으로 내려보자. 지형선하고 만나는 거는 50하고 40 사이잖아. 그러니까 50하고 40 정도 사이에 만나는데 여기에 50m 주향선을 잡아봐. 50m 주향선을 쭉 이렇게 그어가지고 50m 주향선을 잡으면은 이 50m 주향선은 지형선하고 만나는 것보다 살짝 어느 쪽? 왼쪽에 그려져요. 그러니까 50m 주향선하고 여기서 만나는 거지. 그대로 내리면은 50m 주향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 연결해보면 얘는 경사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야.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그러면 똑같이 해보면은 요 지층 경사도 그대로 지형선하고 만나는 거 잡아가지고 내리면은 오른쪽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리고 암석층은 얘보다 왼쪽, 여기가 쉐일층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이 붙어있는 거네. 그리고 여기가 사암층이고 다시 여기에 쉐일층이 있고 그 다음 이쪽에 사암층이 하나 더 표시가 돼야 될 텐데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표시가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형선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골짜기 지형 요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향사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이게 배사냐 향사냐 지층 가지고 판단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지층선이 이렇게 위로 볼록하니까 여긴 배사구조야 향사구조야? 여기는 배사구조가 나타나는 거. 그리고 지층의 종류를 따지면은 왼쪽만 보더라도 쉐일 3, 쉐일 3 이렇게 총 몇 개가 나와 순서가? 4개가 나오잖아. 그럼 지질 주상도를 그리면은 지층의 개수는 몇 개? 4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단층을 보기 위해서 단층은 똑같이 이렇게 해보자. 단층은 선생님이 항상 단층선하고 지층경선이 만나는 높이를 보면 된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얘랑 얘가 연결돼 있는데 얘가 만나는 높이는 60하고 70 사이였는데 얘가 만나는 건 60하고 50 사이가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60m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60보다 살짝 높은 쪽, 얘는 60보다 살짝 낮은 쪽. 그러니까 얘는 요 위쪽에 이렇게 지층 경계선이 있는 거야. 물론 허공에 붕 떠 있지. 골짜기 지형이니까 침식돼서 없어진 거야. 그래도 얘는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 되는 게 단층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끊어진 거야. 근데 단층선이 오른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우리 정단층, 역단층 판단할 때 상반, 하반 먼저 판단해야 되겠지. 그럼 이게 상반이 되고 이게 하반이 되는 거네. 그럼 이거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상반,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그럼 상반이 하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그럼 여기에 발달하고 있는 단층은 무슨 단층이라? 정단층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기 기억 봐봐. 정단층이 있다 맞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는 배사구조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니까 지층은. 그리고 지질 주상도를 작성을 하면은 총 몇 개 지층이 나타나? 4개 지층이 나타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기억님 되고 다 맞겠네.